안녕하세요. 중독가족과 사례관리를 오늘 강의할 김용진입니다. 지역에는 사실은 이제 다양한 중독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중독 문제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들이 먼저 센터에 또는 아니면 기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배우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중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단 중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중독 가족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특성 가운데 공동의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분들의 가정 안에는 중독자 가정이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의 특성이나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때껏 남편 때문에 이제 정말 일평생 속을 썩다가 이제는 또 아들 때문에 이제 속을 썩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가 클라이언트인가예요. 누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가족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의 알코올 문제, 아들의 도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만 상담을 받고 이 아이만 뭔가 변화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한테 오시는 분은 가족분들이에요. 이 가족분들이 자신의 행복은 멀리하고 지금 이 아들, 남편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어떤 삶들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잃고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먼저 공동의존의 개념들을 좀 보게 되면요, 공동의존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영역에 침범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운더리가 넘는 것들을 내가 허용하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허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는 거, 그래서 그거의 명목은 뭐냐면 한쪽은 너무 보호하려고 하고 한쪽은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공동의존입니다. 사실은 공동의존 때문에 사실 더 중독 가족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의존의 특성을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못 살겠다, 이제 됐어, 여기까지 하고 이혼해야지. 저희 센터에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혼하려고, 그래도 마지막 한번 끈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도 잘해야 된다. 그냥 막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독 문제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지 못하고 자녀들도 건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오시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뭔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상담해보고 마지막 내가 한번 노력해보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박해자 유형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나 원래 처녀 때는 이렇지 않았어, 너 만나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망쳐졌다 이러면서 계속 공격해 대고 싸움을 붙이게 되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박해하는 유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모자형하고 술친구형은 그거예요. 어느 때는 같이 술도 먹어. 당신 며칠 술 안 먹어서 내가 너무 좋았어. 자, 그러니까 오늘은 꼼장어가 되게 좋은 게 있어서 내가 사왔어. 그러면서 술을 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 이 중독자는 아니 이 사람이 오늘은 뭐 기분이 좋나? 그 술을 먹자고 하네? 그러면서 기분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한 잔, 두 잔 더 강도를 넘어서 더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도를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질타를 하는 거죠.
왜 중독자 자녀를 다뤄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오시는 분은 거의 이제 배우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하지만 우리 중독자분들 가운데도 중독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많고요. 또 배우자분들도 내가 몰랐는데 그 사람을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중독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중독자의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잘 알아보고 그것이 어떤 연민의 감정으로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돕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것 또 배우자를 이해하는 데도 이 중독자 자녀의 어떤 특성들을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데도 조금 더 폭이 넓은 그런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만났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성격이 하나는 영우아이 유형이었었고요. 하나는 반항아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역할극을 이제 했는데 영웅아이는 이 반항아인 이 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넌 사고쯤 치지 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엄마가 너 때문에 속을 얼마나 썩는지 알아?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항아인 이 동생이 또 뭐라고 했냐면 형은 인생을 알아? 어? 무슨 방에 틀어박혀서 너는 공부만 하면 되지. 나는 밖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술 주정 받아주고 엄마가 조금 덜 피해가 있도록 내가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 너 알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러면 사고치고 다니는데 난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는 모범생이고 엄마 아빠한테 늘 칭찬을 받지만 나는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때만 관심을 가져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분들이 치료적 접근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적인 이제 부모인 부분은요 부모의 양육 태도나 자녀의 중독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중독자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런 시스템에서 뭔가 이제 서로 구성원들을 다 존중하고 그 중독 문제를 서로서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한 사람의 중독자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변화해야 되는 거죠. 가족 체계 내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제 가족 모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그런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위치를 바꿔내고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의사소통의 변형이 필요하고요. 가족분들이 오시면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서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중독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제 이렇게 정신병원 잘못 들어가면 더 망가진다라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잘못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을 입원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치료가 아니라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임시적으로 격리되어서 실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못 받는 그런 병원들도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치료를 잘할 수 있는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